안녕하세요, 서진입니다. 네, 저희 샘플이 금상에 이어 최고 앨범상까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. 네, 2020년에 저희 세븐틴의 저희 방송국을 열심히 다녀왔는데, 새벽도 이렇게 큰 상을 보답받는 것 같아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. 네,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서울 가요대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저희 앨범을 함께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세븐틴은 2024년도에도 더 좋은 음악과 무대를 보답하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. 세븐틴! 세븐틴! 감사합니다! 이어서 글로벌 프로듀서 상을 진행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상은 지금 이곳 태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팬들에게 K-POP의 하나의 문화로 자라기 전까지 그 중심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상인데요. 네, 바로 글로벌 프로듀서 상입니다. 글로벌 프로듀서. 아, 이거는 이 신혜 씨께서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33회 서울가요대상 글로벌 프로듀서상 마크, 영재, 뱀뱀 축하드립니다. 마크, 영재, 뱀뱀 씨는 그럼 가세븐의 멤버로서도 솔로로서도 전세계 팬들에게 K-POP을 알리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. 네, 특히나 우리 서울가요대상을 기대하고 있는 태국에서도 우리 사랑받는 K-POP 대한민국 음악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며 증명시킨 세 분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오늘 하나, 둘, 셋. Come and get it. Got seven. 45, but I do. Got seven. 네, 일단, 네,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 MC만 하고 갈 줄 알았는데, 또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그리고, 저희는 지금 아직 단체로 컴백은 할 수는 없지만, 근데, 우리 아트 여러분들한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,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아쉽게도 마크 형이 자리에 없는데 제가 상 대신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뱀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일단 상 너무 감사하고요. 상도 좋은데 2024년에는요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고 24년에 나쁜 일 없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건강해야 저희가 앨범이 나올 때 또 보러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항상 건강만 하세요. 늘 감사합니다. 콕콕콕! 콕콕콕! 지금 아세서타의 티마백을 전해내 왔네요. 보내야죠. 뭐가 콕콕 뚜껑만만한 등원님티라스만 점이 멤버팩에 성군 대부분이 아워서관은 라제 콘자가만 먹는다고 지금까지 파스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이제 제 33회 서울가요대상 대망의 대상만을 앞두고 있습니다. 네,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한 시상식이기 때문에 아마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현장에서도 방송으로도 함께하고 계신 팬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을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그러면 이제